이번에 할 게임은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3라는 게임입니다. 예전에 시즌1과 시즌2를 했었죠. 이번 시즌3가 나왔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 디지몬 만화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테이머도 만들 수 있군요. 저 뭐 주인공으로 하죠. 이렇게 가끔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디지몬 게임 하는 것 같은데. 튜토리얼 시작. 뭐 누르는 건가요? 디지몬 월드에 온 걸 환영해. 난 가이드를 맡은 시드몬이라고 해. 먼 전투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기본적인 전투 방식은 턴 전투 형태로 한 턴 동안 모든 디지몬들이 한 번씩 공격하게 돼 있어. 공격 속도에 따라서 공격 순서가 정해져 있지. 원래 이런 식이 아니지 않았나요? 이제 알아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은 내가 스킬만 써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게 이거랑 같은 식인가? 위에 있는 디지몬부터 순서대로 공격을 할 거야. 전투를 진행해볼까? 아 그런가 보네. 자동으로 싸우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순서까지는 안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캐릭터 눌러서 필살기 썼던 것 같은데 되게 아기자기하죠? 디지몬들은 강력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스킬 에너지가 필요하지. 스킬 에너지는 50으로 시작을 해서 기본시 10씩 에너지가 회복되고 있어. 스킬 에너지를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스킬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스킬 에너지를 어느정도 사용... 모였으니 강력한 스킬을 사용해보자. 이거 누르는 건가? 아 이번에는 옛날에는 이제 쿨타임이 되면 하나씩 다 썼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정해진 양을 클릭을 해서 나눠 쓰나 봅니다. 보스를 처치하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돼. 보스를 공격하자. 시즌이 달라질 때마다 미묘하게 바뀌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언제 쓸 거야? 언제 쓸 거야? 안 써줘. 노티스모님의 힘을 보여주지. 궁극 진화를 진행하자. 조건이 충족되면 궁극체끼리 조그레스 진화가 가능해. 조건은 조그레스에 필요한 특정 디지몬과 스킬 에너지야. 합체 진화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스킬 에너지를 채워줄게. 아 이게 다 차면은 쓸 수 있구나. 그렇고 그레이소드를 든 최강의 디지몬이 될 수 있을 텐데 오메가본의 필살기를 써보자. 이렇게 합체되면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 정도면 전투에 대해 이해한 것 같으니 로비로 가보자. 아 여기가 디지몬월드 테이머들을 위한 공간이야. 새로운 디지몬 친구를 만나러 가자. 1회 뽑기. 여러 개 뽑네요. 가지몬.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의 디지몬들이 나왔어. 1성이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1성이라도 5성까지 성장이 가능하고 궁극 진화를 하면 엄청나게 강력해질 거야. 디지몬 핵특수의 전투를 하러 가보자. 되게 그림이 예뻐졌다. 어떻게 모금하면 되나? 전투창이야. 등장 몬스터를 볼 수 있고 드롭한 아이템을 확인할 수가 있지. 전투 준비창으로 이동해보자. 여기서 디지몬을 배치할 수 있어. 디지몬 배치 방법을 알려줄게. 레츠라인은 라인 3개 열총 3열
총 9칸으로 구성돼 있지. 아, 글씨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아, 배치되는 순서에 따라서 공격을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잘 배치하라고. 저는 이제 클릭을 해서 가능한지 확인해보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배치판을 선택하면 디지몬을 배치할 수가 있어. 배치를 해볼까? 오, 되게 배치 면에서 많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9칸으로 변했네요. 되게 입체적이죠? 시즌1 때가 배치는 가장 재밌었습니다. 뭔가 편하기도 했고요. 한번 해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쓰고 싶은데 선택지가 없군요. 디지몬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어. 고유 특성 아이콘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가 있어. 선택 신수 크리티컬 피해량이 5% 증가하고요.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크리티컬에 특화되어 있네요. 진영 강화에 대해 아 이거 있네. 여기서 우리의 진영을 강화할 수가 있어. 탱커 라인을 강화하면 방어력이 증가하고 대신 공격력이 감소하지. 지원 라인을 강화하면 공격속도 회피가 올라가. 민첩성이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네요. 지원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공격 라인을 강화하면 공격력이 증가하는 대신 방어력이 감소해. 강화는 원하는 라인을 클릭한 후 일반 강화 혹은 프리미엄 강화를 고르면 돼 라고 합니다. 라인은 10레벨까지 올릴 수 있으니 명심하도록. 뒤로 가기.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그러면은 앞인 거네. 여기가 정면인 거네요. 이렇게 방어력 올리고 뭐 이런 식이네요. 군대가 됐네 디지몬들이. 혼자서 전투를 진행할 수 있겠지. 첫 전투 시작이야. 내가 전투에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알려줄게. 만화 100을 모으면 디지몬을 진화시킬 수가 있어. 아 이렇게 진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진화한 디지몬은 뭐야? 세션 동안 유지되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와. 만화를 채워줄게. 진화를 한번 해볼까? 슬롯을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봐. 아 이렇게 모양이 생기네요. 아 이렇게 진화하는구나. 진화하면 전투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전투를 진행해볼까? 아니 진화 하고 때린 게 없는데? 보스는 아구몬인가 보다. 스킬은 표시가 뜨면 쓰는 것 같죠? 턴이 돌아오고 스킬을 쓰는 건가 본데. 이렇게 10씩 차고. 근데 시즌이 바뀔 때마다 게임 방식이 바뀌어서 사실 저 다 까먹고 있다가 어제 이거 하려고 영상을 봤거든요. 제 영상을. 근데 많이 바뀌었네요. MVP는 피오몬이고요. 테이머 레벨도 있군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역시 대단한 걸 기대해봐도 되겠어. 이제 초보 테이머에서 벗어난 것 같네. 멋진 선물을 줄 테니까 따라와보라고. 뽑기 쿠폰을 줄 테니 좋은 디지몬을 뽑는 도전을 해봐. 다음에 다시 볼 때까지 안녕. 재료 종료. 아 뭔가 느낌이 묘한데. 신규 출석 이벤트. 아 여기도 이제 조각을 쓰는군요. 시즌1 때는 조각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2부터 생긴 거죠. 얘가 아 이렇게 다 나오네. 전체적으로 성장기부터 볼까? 아기자기하게 이런 거 항상 느끼는 건데 뭔가 얘만 유독 대충 생기지 않았나요? 얘만 얼굴만? 다른 애들은 좀 그래도 뭔가 느낌이 있는데 얘만 뭔가 얼굴이 이상해. 나 이 버섯 좀 갖고 싶다. 사실 저는 이런 거 보려고 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구경하려고. 나는 참 신기한 게 그래도 나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디지몬 게임? 근데 볼 때마다 신기해요. 분명히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볼 때마다 이름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지. 뭔가 좀 줄은 것 같지 않나요? 나온 지 며칠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왔다고 댓글이 달리고 제가 신작 게임들을 하느라고 스팀 신작 게임들을 계속 하느라고 못했었는데 수가 좀 정해져 있나 보네요. 위로는 16마리만
나오나 보네. 여기서는 무조건 초궁극체라는 것도 있어. 와 이거 이 베놈 뮤티스몬이었죠. 이 녀석이 시즌2에서부터 뮤티스몬 진화로 나왔었죠. 원에서는 레이드 보스로 나왔었고. 와 이게 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초궁극체는 오메가몬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게임하면 되는 건가? 뭔가 되게 자유로운데? 디지몬 좀 구경 좀 해야겠다. 이 아구몬 같은 거 이렇게 잠금이 돼 있어. 조각을 모아서 얘는 30개가 들어가고 얘는 80개가 들어가네요. 플러스는 뽑기나 이벤트로 먹을 수가 있다. 아 뒤로 갈수록 센 녀석은 아닌가 보네요. 얘는 또 30개네요. 조각마다 얻기 막 어려운 게 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때 저는 원투 둘 다 재밌게 즐겼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좀 남들이 안 키우는 거 키워보고 싶은데 얘는 뭐냐? 얘 왜 이렇게 약하죠? 비슷한 거 체력이 690이야 조기가 800인데 자 그러면은 아 문장이랑 조각 재료 이렇게 있네요. 임무도 있고요. 전투부터 그럼 시켜볼까?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얘네들한테 난 얘 키워야지. 입으로 충격팔 발사해 320%에 3.2배 데미지를 한번 준다. 피해 대상은 이 위치에 있는 어떻게 이거는 아 적이 정면이 이쪽인가 보다. 그러면은 정면에 있는 녀석을 공격하는 거네요. 오 신기하다.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다 똑같네. 얘는 106피에 3번이니까 아 비슷하네. 거의 320이네 얘는 106. 어 다 비슷하네요. 그럼 나는 이 녀석으로 할래. 얘 진화하면 뭘로 변하는지 그거 좀 구경해야 되는데 뭐 그거 아 어떻게 보는 거죠? 궁금하다. 나 쟤 진화하면 뭐 될지 너무 궁금해. 정보 좀 볼래. 뭘로 진화하냐? 어 이걸로 진화하네. 공룡이네. 아 공룡이면 인정이지. 근데 얘는 토끼 아닌가? 왜 공룡으로 변해? 어찌됐건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 그리고 보라색이 더 세 보이지 않나요? 그건가 보다. 바이러스. 얘네는 뭐죠 그럼? 턴이고 그럼 70이니까 얘 턴이면 쓸 수 있는 건가? 아 얘 턴. 어떻게 위로? 아 누르면은 전기가 이렇게 오는구나. 예약이 되네 예약이. 얘 때리면 30, 얘 40. 30, 40. 그러면은 얘 턴이네? 얘 필살기네? 그렇지. 필살기 눌러두면은 평타 대신 이렇게 나가네요. 아니 평타도 치는구나. 필살기를 자기 턴에 쓰고 복잡해졌어. 레벨업. 너 혼자 경험치 독식했니? 왜 얘는 안 나오지도 않냐? 조각도 받았습니다. 랭킹기가 되면 저렇게 뜨는군요. 근데 이거 뭐 서버 같은 게 없는 건가요? 전에는 서버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그냥 켰는데 다운로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됐거든요? 나 다운 받은 다음에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작돼서 깜짝 놀랐어요. 나 물이나 마셔야겠다. 사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켜놓고 노가리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얘는 60을 먹는데 얘는 왜 40밖에 안 먹지?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무조건 앞에는 걸러야겠다. 상태 이상 같은 게 있으면 몰라도 너무 좋죠. 좋았고. 아, 죽으면은 경험치 못 먹거나 그런 건 없겠죠? 왜 필살기 안 쓰냐? 뭐야? 아, 없구나. 다
다음 얘 차례네 얘. 근데 얘는 쿨인데 쿨이 어떻게 도는 거야? 다음 확인. 잠깐만 이 노래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뭐 스킬 있고 스킬부터 강화를 해야겠다. 패럴라이즈 브레스를 강화를 하죠. 오, 돈이 엄청 많네 이게. 많이 올라가네 나름. 문장 있고. 맞아 기억났어. 기억났어. 이거에서 레벨업 해주는 거구나. 진화 조건 같은 거는 진화는 이게 있으면 되는 거네. 이거 재료가 있으면은. 걸음마를 갖든 아이처럼 다 배워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제. 다 배워가면서 해야 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얘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르네. 그럼 어떻게 먹는 거지? 이런 데서 먹는 건가? 근데 너무 약해서. 여기 먹는 게 있네요. 못 먹을 것 같고 너무 약해서. 일단 전투를 해서 진행을 해야겠네요. 좀 뭔가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도 해야 되고 열심히 싸워봐. 출혈 대상 공격 시 피해량이 증가한다. 중독 대상 하면은 40% 증가한다. 어둠이 이렇게 돼 있군요. 비스트는 공격력이 증가하고 방어력이 증가. 너무 좋은데 저거는. 상태 이상 걸린 적에게 추가 데미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콤보 같이. 진영도 새로 좀 짜봐야겠다. 진영도 업그레이드 좀 하고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속도 좀 올리자. 두 배까지 되네요. 이거는 스킬은 뭐 이렇게 해놓으면 나눠 쓰겠지? 이렇게 순서대로. 그치 순서가 안 나온다. 예전에는 좀 순서가 나오지 않았네.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쉬라몬만 총 때매고 지금 숨도 못 쉬고 맞고 있죠? 시라몬이 되게 귀엽게 생긴 것 같아. 저거는 물개죠? 물개 좋지. 그러면은 잠깐만 이 바닥을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 바닥을 디지몬에서 보는 건가? 어떻게 보지? 진영을 어디서 보죠? 예전에도 내가 헤맸던 것 같은데. 할 때마다 헤매. 전투에서 보는 건가? 아니 어디서 보더라? 처음에 알려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문장 스킬 진화. 지금 레벨을 올릴 수가 있고 상성이 있네요. 백신이구나. 데이터 백신 바이러스. 맞아 이렇게 색이었지. 얼마나 차이 나나?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건가? 얘도 다 업그레이드 합시다. 스킬을. 어차피 뭐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피해량 왜 이렇게 적게 올라가? 난이도 쉬움도 있고. 이거 그거다. 한 바퀴 다 돌면은 다시 돌아와서 도는 거네. 이거 시즌 1 때 이러지 않았나요? 챕터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즌 2 때 스토리 있지 않았나요? 초반에 막 싸워가지고 보스전 있고. 뭔가 조금 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임성을 바라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경하는 거네. 언제나 디지몬이 보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원 라인이구나. 이런 식이네. 중간이 지원이네요. 아픈 탱커고. 그러면은 데미지를 올려서 빨리빨리 잡게 하죠. 너를 좀 올려야겠다. 잠깐만 타임. 찢어져. 넌 됐고. 공격 라인이야. 어디 보자. 방어력이 좀 많이 까이네. 근데 이거 무조건 강화하는 게 이득인 거 아니야? 많이 올렸습니다 나름.
가자. 죽기 전에 죽이면은 방어할 필요가 없다. 데미지 많이 올라갔나봐. 실화몰이랑 비교를 해보면 쉽겠죠. 이제 300 가까이 바뀌네요. 많이 차이 나네. 근데 피오몬이 겁나 약해. 생긴 것처럼. 앞에 방패 마이가 없어서 이러는 거구나. 진화하자. 진화해. 진화해서 다 죽여. 나 까먹고 있어서 스킬 쓰는 거. 스킬도 자동으로 써주지. 이러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 역시 모바일 게임. 그렇지. 얼마나 편합니까? 질 수 없지, 백신한테? 진화도 했는데, 그렇지. 너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야, 진화가 힘이 빠졌어! 졌다. 잠깐만! 야! 잠깐만. 벌써? 벌써 아웃이야? 이거 턴이랑 상관없나봐, 스킬 쓰는 거. 아이고. 실수. 잠깐만. 벌써 아웃이라고? 뭔가 좀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머리가 없었네요. 앞에 서줄 놈이 좀 필요하네. 이거 좀 제한이 있는 건가, 지금? 전투에서? 나는 뒤에 있어도 그냥 앞에서 다 막아줄 줄 알았는데. 이거. 일단 레벨업을 먼저 시키고, 너가 해야겠. 아니야, 너가 아니라. 너가 제일 세지, 지금. 너가 해야겠구나, 그러면은. 색깔도 보라색이고. 색깔은 상관없겠지만. 어떻게 한꺼번에 좀 올라가면 안 되냐? 하나밖에 못 쓰네? 레벨업 될 때마다 쓰는 건가 보다. 어떻게 쓰는 거야? 안 써줘? 이런 거구나. 좋아요. 일단 레벨업 시켜주고요. 레벨에 맞춰서 스킬도 강화해주고. 나 티라노사우루스 한번 보고 싶은데. 이렇게 전투를 하기 전에 진영을 변경해서. 이거 좀 심한데요. 이거 앞으로 보내야 되잖아, 이러면은. 그러면은 너가 뒤로 가라. 왜냐면은 얘가 딜이 좀 셌으니까 오히려 더 추가를 받는 걸로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탱크가 필요한데, 이러면은. 자동이니까 잘 싸워줄 거라고 믿어요. 아니야, 얘를 먼저 해야겠다. 얘가 지금 데미지가 높은 진영이니까. 보스전이 되면은. 모르겠다, 그냥 해. 일단 아껴, 그러면은. 여기 얘네들은 약하니까 아끼고. 진화를 걸어서 우리 피오몬의 탱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아니면 공룡으로 영원의 맞다이를 해? 와 얘 세다 진짜 세다. 얘가 보스가 맞죠? 아니야, 공룡 영원의 맞다이 각이야, 이건. 2대1인데 한 대만 버텨줘. 그렇지. 아직 몰라? 아는 거냐? 진화. 이거 뭐야? 이런 거 있었어? 왜 설명이 안 나오냐? 이렇게 진화하는 거였지? 묻혔다, 진짜. 게임 너무 못해졌어. 너무 헷갈려. 난 이제 이런 게 못하나봐. 다시 이번에 앉아. 이번에는 일단은 이걸로 선빵 치고. 그렇지, 이걸로 선빵 치고 가서 열심히 잡으시고요. 혹시 상성 때문에 얘가 더 들어갔던 건가? 데미지 차이가 너무 크긴 했는데.
야 일단 너가 먼저 아니야 취소 진화하자 진화 위로 올리는 거지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였죠? 그러면은 상성이랑 관계없이 그냥 센 거 같은데 얘가? 데미지가? 그쵸 진화 넌 뒤졌어. 오우 야 보여줘 넌 필살기만 쓰면 돼. 1대1 보여줘. 어? 전혀 안 세진 것 같다? 야 잠깐만 안 세진 것 같다? 아니 필살기 쓰면 몰라. 아 야 뭐 그렇게 빨리 풀려.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필살기 그렇지. 순서 없이 쓰는 거 너무 좋네. 아 영혼의 전투였어. 올해도 했던 게임 중에 제일 힘들게 이겼다. 자 레벨 5까지 가자. 이거 자신이 없는데 뭐 어떻게 추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세 마리밖에 못 쓰는 건가요? 이거 있네. 뭔가 주는 게 있네 지금. 그래 원래 처음에 이렇게 나와봐. 금색이네? 오 탱커 같은데? 다 뽑자 스킵. 아! 아! 스킵해서 벌받았어. 이런 거 다 봐줘야지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뭐야 파당몬. 파당몬이 등급이 더 높네요. 바닥몬이 천사로 변하는 애였죠. 솔직히 천사는 아니지. 아 요즘 많이 들어가는구나. 어이구 잠깐만 저기 너가 먹을 거 있냐? 일단 먹고 자 갑시다. 스킬 올리고. 어? 아 이게 별이 올라가면은 아 이게 왜 80개가 들어가나 했는데 2성이라서 그런 건가 보구나. 2성짜리 뭐 30개 3성 80개. 아 이런 게 있네. 아 나는 올라가면은 진화를 하는 건 줄 알았거든. 2성이면 진화를 하고. 어 생명력 증가가 붙어있죠. 탱커야. 공격 속도 증가도 있어. 좋습니다. 어때 좀 센 거야 그럼? 오 엄청 세네. 446이네 맞는 대상은 같고요. 그러면 너가 뒤로 가야겠지? 와 천사를 쓰네. 사실 옛날 게임은 로봇이랑 공룡이 짱이거든요? 천사를 어디다가 껴놓습니까? 건방지게. 이거 라인 두 개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효과 나오네. 이렇게 강화한데 이렇게 해서 아 훨씬 더 세졌겠죠? 둘이 돼서 출혈 대상을 상대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일단 얘는 60 먹네. 그럼 싼 놈으로 가야죠. 엄청 세 스킬 데미지가. 어?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아 이 가지몬이 세. 가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가지몬 좀 싫게 생겼는데 이것도 다 의도된 건가 봐. 사람들이 가지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맞춰서 의도를. 아 나 진화할까? 아 괜히 썼다. 나 이거 진화보다 필살기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 수가 많아지니까 상대도 안 되죠. 이게 물량의 힘이죠. 파워레인저의 힘이죠. 진화하는 거 보기 전에 끝나겠다. 그냥 스킬 써야겠다. 이거 한번 보여줘. 다음 귀찮다. 다음으로 가자. 이 물량 앞에 적수는 없다. 아 근데 아까 조각 나온 게 좀 크네. 아홉 자리를 다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안 좋습니다. 등급 올리는 게 뭔가 효율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 물론 나중 가면 좋겠지. 일단 아홉 명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프겠다 야. 아 근데 9명이면 되게 많이 짜는 거 아닌가? 원래 한 5명에서 6명 아니었나요? 진짜 많아졌네. 디지몬 군단이야. 빨리 빨리 깨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요일 던전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사실 이미 할 거 다 했죠? 이렇게 하고 감상만 말하고 이제 끄면 되는데 다음에 다시 다 레벨업해서 다시 볼 거 있으면 또 진화시키면 영상 또 따로 찍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합시다. 오랜만에 디지몬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디지몬 많이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전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데 이렇게 봐줘야죠. 연례 행사 같은 거기 때문에. 잘 버티는 것 같은데 묘하게 둘이 같이 맞아서 그런가? 계속 혼자서 맞을 때는 좀 억울했었는데. 아 그렇게 얼마 안 남은 애한테 막타를 친다고? 이거 내가 정해줄 수 있나요? 때리는 거? 이제 정해줬던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어? 다음은 얘로 가자. 예. 상성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데이터에 강한 게 바이러스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백신이 바이러스에 강하고 바이러스가 데이터에 강하고 데이터가 백신에 강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7레벨 달성. 레벨 쭉쭉 올라갑니다. 계속 가. 이거 할마 다음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보스가 좀 궁금하네요. 출혈 대상에게 추가 피해인데 필요 없죠? 출혈 어떻게 거는데? 출혈 거는 법이 있어? 입안에다 면도칼 같은 거 하나 숨겨두면 되는 건가? 320. 아 저거는 뭐죠? 무속성 같은 건가요? 비슷한 것 같아. 바이러스랑 백신이랑 내가 맞는 방어력의 차이가 있는 건가? 아 얘가 너무 강해. 뭔가 이상해 지금. 좀 자세히 공부를 해와야겠어. 이번 진화 한번 하자. 궁금하다. 아 이번에 근데 진심으로 안 하면 지겠다. 느낌이 안 좋다 뭔가. 아니야 얘는 죽여야 돼. 얘는 죽이고 그 다음 스킬 써야죠. 그렇지. 좋아. 기스 났어. 요즘 너무 게임을 대충 하려 그러는 이상한 심보가 생겼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줘야 돼요. 긴장하면서. 내가 너무 지금 안일해졌어. 너무 쉽게 갈라 그래 지금. 빨리 다 혼내줘. 남는 죽으니까 얘가 이제 회피탱을 해주는 거네. 아 이거 좀 운 빨. 다음. 이제 힘들다. 이제 힘들어. 선출. 힘들어. 제대로 해. 아 왜 네가 먼저야? 아 다음 얘로 해. 때리고 다음 거 한 대 때리고 필살기에서 잡고 그럼 딱이네? 때리고 아니야 때려. 아 야 자동으로 쐈다. 자동을 풀어놔야겠어. 풀어놓고 내가 클릭을 해야겠다. 두대로 얘를 잡으면은 두대로 잡아봐 잡을 수 있어? 아 그냥 써. 아 60이니까 두대 더 때리고 얘를 잡으면은 잡은 다음. 아 왜 이렇게 골고루 때리냐 기분 나쁘게. 쓰지마 잡아. 얘도 잡고 얘를 필살기. 그렇지. 아 잘가. 파닥몬 잘가. 파닥몬 귀엽네. 파닥파닥거려서 좀 난 징그럽게 생각했거든요. 코도 없고 크리린 같은 느낌인데 다시 보면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여기까지. 보스를 잡았으니까 다음 챕터로 갈 수 있나 보다. 2구역. 그 겁나 많아.
스토리가 없어졌네. 예전에 있던 스토리 쓰지. 이거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는 분들은 좀 덮어놓고 까는 경향이 있는데 잘한 거 있으면 칭찬도 좀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감정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까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졌어. 아 이거 올리니까 돈이 없잖아. 너희만 올려야겠다. 안 되겠다 야. 아 많이 들어가네. 아 많이 들어가네. 이거 어 가소비인데? 너 좀 강화를 해야겠어. 아 너 이미 돼 있네? 아 그냥 올려도 되겠다. 그냥 저거 약을 먹일 필요가 없네요. 이거나 좀 해보죠. 이게 진화하려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파닥몬 거죠 저거는 주사기 모양은. 2단계짜리를 20개를 쓰면 되네. 그러면은 생명력 100이랑 공격력 12 방금 6 이렇게 너무 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천사인데? 근데 진화가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해를 좀 했어. 조각을 모아서 등급을 올린 다음에 진화를 하면은 이 진화 단계에서 필요한 조각이 줄어들겠네. 절앱 구간에서 오래 쓸 거면은 별을 다 채워놓고 그 다음 진화를 해야겠네요. 아닌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깨달음이 없는데 일단은 이거 주겠습니다. 뭐 2성 상태로 진화시키죠 뭐. 할 수 있다면 5성을 찍어야지 진화가 된다던가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시키겠습니다. 가자. 이길 수 있겠지? 믿어 나는. 아 클럽 커트라인에 걸렸죠 지금? 이벤트 던전은 이건 돈 주는 거네. 황금 던전이래. 아 왜 그래. 개치사하네. 아, 계속 가야 돼?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10레벨 찍고 저거까지 한번 해보고 그럼 당장 보이는 컨텐츠는 다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색 쓰지 마. 이런 두 마리한테 쓸 순 없지. 2-1이라 그런지 좀 약한가 보네. 이거 하자. 아 15씩 올라가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옛날에 그거다. 그 문명대전 30. 아 이게 진작에 올려줬어야 됐네. 전투를 좀 길게 끌었어야 됐네. 탱커들을 좀 희생시켜서 이게 모아놨다가 한 번에 뿜어야겠어. 아 너무 못했다 게임 진짜. 아,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졌어요. 예전에 그 캐주얼함이 없어졌습니다. 게임성이 올라갔어. 아 잘 만들었습니다. 피세 그냥 때려박으면 될까? 진화한 다음에 써보고 싶은데? 진화할 때까지 아껴두자. 얘로 씁시다. 아, 얘 봤으니까. 자, 쓰고 얘 60. 보여줘. 야. 주먹으로 광선을 쏘네. 빨리 해쳐. 너 너무 세지다. 진화 안 시키는 게 낫겠는데? 안 시켜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숙기 완전체를 가장 좋아합니다. 난 그 이상은 진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진화시키면 이제 미래가 없잖아요? 역시 강해지기 가장 이전에 초기 단계 가장 아름답지 않나. 성장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나. 과정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할 말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용히 게임에 집중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신나했네요. 오랜만에 디지몬을 해서 너무 신나했는데 저처럼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쵸? 진화 하지 말아라 그냥. 아, 그냥 스킬 써서 끝내자.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어우 세네. 이거 늘리기 시작하니까 좀 더 편해진 것 같은데 훨씬. 잡았죠? 조개만 죽었네요. 아 조개는 솔직히 저 물개보다 훨씬 세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보상 뭐 줬는지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받긴 하는 거지.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상 안 받고 넘어가는 거 아니지? 이거는 그냥 이거 올려야겠다. 올리고 이거 보스전까지 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 못 올리면 그냥 모아놨다 필살기 계속 때려박아서 잡아야겠네. 숫싸움에서 이겨서 수를 줄인 다음에 다구리를 쳐야 돼. 이건 이제 약간 폭탄 같은 느낌으로 써야겠네. 필살기는 한꺼번에 몰빵을 해서 잡은 다음에, 역시 이건 웨이브 하나 더 추가되지 않는 이렇게 가야겠다. 바로바로 하나씩 제거해. 가만 안 두지. 보스가 몸을 섰네? 와, 튼튼해. 오, 겁나 강해. 얘 너무 좋다, 가지몬. 얘가 시너지가 출혈효과 대상에게 추가 데미지라서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순수하게 좋네요, 지금은. 그래, 역시 공룡이 짱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이 없어, 얘네들은. 이 조개는 뭘로 변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전 보고 오겠습니다. 조개 보러 가자. 뭔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네. 열심히 하고 있었어. 자, 조개야. 근데 확실히 스토리가 없으니까 이게 전 부담감이 적네요. 스토리가 있으면은 제가 영상으로 스토리를 찍어야 되니까 좀 그런데, 스토리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나중에 내가 다 깨서 오면 되잖아요? 진나 너 뭘로 변해? 오징어로 변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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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9레벨이네 아직? 뽑기 하자. 이건 뭐예요? 뭐 어떻게 다른 거죠? 이걸 찍으면 이성이 확정으로 나온다고? 뭐 목록 같은 게 나오지 않나? 문장 소환도 있어. 아니야, 나 뭔가 해야 돼 지금. 뭐 목록 같은 게 나오나?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아구몬 나오네. 아구몬이랑 텐타몬이랑 버섯 나오네요. 상세 확률도 있어. 디지몬 확률 12%밖에 안 돼? 디지몬 붓긴데? 이건 표준은? 표준은 이렇게 많이 나오네. 표준에서도 다 나오네요. 아구몬도 나오고 버섯도 나오고. 그럼 확률을 보고 정해야겠다. 이게 더 잘 나오네. 이걸로 합시다. 잘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저기 누굴까, 과연? 잠깐만! 왜 저 녀석이 아래 들어있는 거지? 뭔데 이게? 그냥 돈으로 주지, 또 판매를 해야 돼? 가져가! 화났어. 스킬이나 올리자. 진영 레벨을 올려야 되나? 이거 올려봤자 뭐 얼마... 근데 진영 레벨 하면 떨어지는 게 또 따로 있으니까 방어력을 올립시다, 그러면은. 방어력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고민 좀 되네. 가지가 올라갈래? 가지 더 세니까. 가지 믿는다. 가지는 세니까. 쭉쭉 가자. 나 방금 봤거든요. 잠깐만요. 그 주인공의 능력을 방금 봤거든요. 아군몬 진화 계열 추가 그런 거 붙어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게 붙어 있네. 주인공 파트너가 아군몬이니까. 저런 게 있었네. 다행이다. 나 아군몬 말고 모르는데. 다행이네. 끝나고 나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 선빵 한번 시계 갈겨. 그렇지, 1500? 너무 좋고. 왜 이렇게 세지? 잘못 만든 거 아닌가요? 너무 심하게 센데?
와, 강하다. 절약, 절약, 절약. 적은 거 써. 탱커는 안 써도 되겠지? 핵주먹이야, 돌주먹, 돌주먹. 10레벨이다. 자, 그러면은 전투에 들어가서 보죠. 확인할 거를. 그런데 아군문 진화 계열이 증가한다네. 어? 어, 잠깐만. 1000원이면 돼? 아, 이거 너무 사기잖아. 이거는 아군문 없으면은 꽝인데, 난 얘는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모든 디지몬 방어력이래. 네, 이런 게 써있는데 못 봤나 보네요. 크리티컬 데미지, 공격 속도. 어, 좀 인여한데? 슈를 대상에게 피해량, 생명력이 10% 증가한다. 공격력이, 야야 이거 아 잠깐만요. 모든 디지몬의 공격력이 10% 증가한다. 너무 사기잖아요. 아, 너무하네. 아, 너무하네. 너무 딱 봐도 사기잖아 이거는. 얘는 15%인데 아구몬 계열이 몇 마리인데? 아구몬 계열 몇 마리야? 딱 다 나와. 어딨어? 어떻게 보는 거지? 디지몬 보는 법이 있었는데? 아, 이거 아닌데? 아, 또 까먹었다. 큰일 났다 이거. 어, 누르니까 나오네. 얘가 아구몬 진화 계열이죠. 또 있어? 아구몬만 여러 마리 키울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아구몬 아닌가? 설명 좀 보게 해주지, 치사하게. 교체가 뭐야? 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메인을 교체한다고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아, 이거 아, 잠깐,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면은 개선인 거 아니야? 이거 1000원이면 바꾸는데. 주인공 바꾸자 그러면. 변경. 디지몬 도감이 있네 여기에. 또 도감에 있는 건 같겠죠? 아, 얘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아, 얘가 원숭이로 변하는 거구나. 하... 솔직히 무조건 이건데. 아, 뭔가 얘로 하면 뭔가 지는 기분이니까. 아, 생명력은 솔직히 아니지. 전 공격력이 무조건 좋아 보이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탱커 라인을 강화시켜서 아예 딜을 완전히 이제 압축을 시켜버리면은 계속 필살기로 한 방에 몰아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너무 심한데? 너무 역해만 우대해주는 거 아닙니까? 공속 붙어있고. 이것도 컨셉 잡으면 쓸 것 같은데. 크리 확률이 있네. 겸손한 성실. 아, 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크리 확률이 2% 늘어나는 건가요? 얘는 데미지가 10% 올라가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아구몬을 이거 이 악물고 뽑아야 돼? 그래서 얘를 뽑아 열 쓰는 거야? 이 귀족 테크야, 귀족 테크? 어, 진지하게 그러면 방어력으로 가자. 얘를 변경해. 와, 이게 이렇게 선택받은 아이들이 선택받는 이유가 있네. 이런 게 있었네. 난 왜 이걸 정해주나 해서 난 이게 이미지 아이콘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었네. 와, 선택받을 만하네. 대단한 애들이었어. 대단해, 대단해. 이거 뭐야? 빨리 가자. 아, 불안한데? 잠깐만. 어, 너 진영 아무도 없어. 일단 탱커 라인을. 근데 너랑 너가 여기 가는 게 맞겠다. 왜냐면은 피오몬이 여기 쓸 거니까 한 번 더 막아줄 거니까 이렇게 가고. 강화를 좀 해주고 싶은데 진영을. 탱커로 갔으면 아예 진영 강화 해버려야지. 프리미엄으로 강화를 해버릴까? 10을 올려서? 아, 그냥 둘까? 10% 올라간 게 대체 얼마나 올라간 걸까? 확인을 한번 해야겠어. 얘네 능력치를 좀 봐야겠다.
핵인데? 비슷하네. 네. 비슷해. 속도가 확실히 느리네 얘가. 조개보다 느려? 조개가 속도가 은근히 빠르네요. 크리 확률이 5%에서 7%로 변하는 건데 지금 단계에선 쓸모없을 것 같고요. 데미지가 너무 좋다. 데미지가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수싸움인데 데미지지. 가자. 방어력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가자. 이거 미리 예약 못 해놓나요? 이렇게. 이길 것 같다? 이거 바로 보스인 거죠, 다음이. 올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필살기 때려봐가야 되나? 필살기로 가죠. 오래 안 걸릴 거 아니에요, 별로. 몇 명 없네. 네 마리뿐이 없네. 얘가 싸서 계속 쓰고 있는데 얘를 써야 되는데 상관없겠지? 지나면 멋있어지는데 센 것까진 모르겠다. 100이나 먹는데 솔직히. 아 지나한 애한테 다시 진화시킬 수 있나? 혹시 포인트 아껴놨다가? 막 그렇게 궁극치까지 진화할 수 있나? 어우 경치 많이 죽네. 많이 주네요. 20개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러면은? 어이 보상이 사라진다. 좀 줄어든다.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네. 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탱커라인 강화하는 게 맞죠? 방어력 올렸으니까. 데미지가 너무 좋아. 아 뭔가 이상해. 데미지가 너무 좋아. 말이 안 돼.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엄청 많이 나긴 하네. 근데 필살기도 데미지잖아요. 방어력도 붙어있고. 깔짝깔짝 될 건지 힘으로 누를 건지인데 깔짝대는 게 좀 재수없는데. 깔짝대는 게 좋은데 나는 재수없어서. 아 이거 거의 비슷하네. 공속이 붙어있는 게 보너스가 있잖아요 얘는 스킬에 지금. 그쵸? 뭐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이거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10이면은 얘가 60인데 아 근데 나는 아 어차피 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셋 중 하나네. 아 딜이지. 이건 딜이지. 이건 딜인데 근데 너무 안 세지시는데. 공속까지 감안을 해서 얘를 천사로 만들고 딜을 보내자. 아 딜가 뒤에 와 있구나. 아 그러면 나는 괴물이 좋아. 천사 싫어. 얘가 등급이 높으니까 가자. 엔젤몬. 왜 이렇게 진화를 힘없이 했지? 아 이렇게 진화하는 거네 이제. 다음 진화면은 이걸로 변합니다. 와. 빔샤벨인가요? 엄청나죠? 타이푼 중급 에너지 추가 회복. 추가 회복은 뭐죠? 오른손에 홀리로드를 사용해 상대를 가격해 피해를 주고요. 추가 효과로 스킬 에너지를 추가로. 야 이거 되게 좋다. 저건 자동전투 돌리면 진짜 좋겠는데. 자동전투는 이게 올라가는 게 안 될 테니까. 조각은 없고 이제 원래 없었겠지. 가자. 진화한 거 힘 좀 보자. 아니야. 돈을 매길지 스토리 진행할지인데 돈이 낫겠죠? 그리고 진화를 다른 애도 시킬 수가 있네 생각보니까. 보상을 반복해서 받으면은 왠지 성숙기까지가 딱 깔끔할 것 같은데 나는. 보자. 아 여기도 이게 해방이 되네 이렇게. 일단은 백신이 많으니까 이거 좀 해둡시다. 오늘 아니면 못하잖아요. 내일 해야 되잖아요. 내일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닌가요? 이거 열심히 해야겠네. 오 뭐야. 다이아 사용해서 가야 돼? 아 자주 오는 날이 아니구나. 이벤트 던전 한번 해보자.
조각 던전. 아, 조각도 이렇게 주네. 나 아구먼 갖고 싶은데. 아구먼 가져서 아구먼에 몰빵해 버릴까? 아, 이게 조각이 바뀌네. 시즌2처럼 진화하면은 따로 조각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네요. 진화하면 그냥 다 갖고 있던 조각이 다 진화한 걸로 바뀌나 보다. 아, 아니, 너무 강하잖아. 근데 이분들은 스태미나 던전. 스태미나 던전은 뭐야? 아, 스태미나 주는 던전이구나. 얘도 못 이길 것 같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아, 이번 이 정도는 킥만 하지. 들어와. 뒤져서 너는. 야, 너 진화 한번 해보자. 아, 바로 보스야? 아, 어? 오자마자? 아, 빈정상해. 확실히 이거 얘가 나은 것 같다. 필살기 쓸 거면은 데미지가 한 방이 세니까 속도가 중요하네. 130 이나 되네. 이 숫자가 스피드인데 내가 눈치가 이렇게 없었네. 잡았고 확인. 11레벨 달성. 경험 진짜 많이 주네요. 이거 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보상을 좀 비교를 해보자. 아, 나 결투장 같은 것도 한번 봐야 되나? 봐봐, 봐봐, 봐봐. 와, 이거 아니야. 이거 오벨이야. 봐봐. 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어? 어, 위에 한 명 계시네. 봐봐, 저 여자애가 깡패라니까. 적패야, 적패. 적패야, 적패. 지금 요 여자애가 이거 너프 먹어야 됩니다. 저 여자애 너무 사기예요. 안 써봐도 사기야. 개치사해. 나 가차로 디지몬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좀 초반 눈발이 좀 중요하네. 진영 강화하는 게 제일 세겠죠 지금은? 데미지가 지금 얘가 속도가 빠르면 진영 강화를 많이 받겠다. 고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강림 던전은 뭐야? 아, 이거는 그건가 보다. 보스전 궁금한데 떠도 안 나와. 눌러도 다이아도 주네. 사실 이 디소체가 과금을 안 해도 무과금 하신 분들도 충분히 다 컨텐츠 즐길 수 있을 만큼 짜여져 있거든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이길 것 같은데? 나 자신 있는데? 한번 붙어? 한판 붙어. 진영 강화합시다. 아, 이거지. 흥국라인. 지금이 얼마가 상승한 상태인 건지 알려주면 좋겠는데? 옆에다 살짝 띄워놓으면 좋겠는데? 궁극수도 1 올라가고 회피 확률 00 증가. 와, 근데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지. 가자. 아, 1 올라가는 거야, 공격력? 1밖에 안 올라가? 아, 사사는 뭔가 기분 나쁜데. 아, 안 할래요. 치워줘. 취소가 없어. 아, 삥 뜯긴 기분이야. 가자. 한 번 더 하면 돼. 어딨어? 가자. 자신 있어. 바로 보스인가? 아니지. 어떡하지? 일단 얘. 아, 야, 뭐 한 방이야. 이씨. 오, 야. 망했다. 야, 엔젤몬인데 질 수 없지. 힘내봐. 할 수 있어. 엔젤몬인데 저런 양아치한테 지면 안 돼. 얘 때려주세요, 제발. 아, 미친놈. 위에부터 때리는 게 순서니? 와, 너무 강해. 너무 열받는 게 데미지가 들어가. 이거 9명이었으면 내 생각에 이겼어. 9대1로 때려박았으면은 내 생각에 이겼어. 이게 너무 화나. 내가 졌다.
얌전히 수련에 들어가겠다. 아, 조각을 이렇게 주는구나. 초회 보상인데? 그러면은 이거 또 하면 어떻게 돼? 아, 또 하면 이거 주는구나. 잠깐만요. 저게 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재료를 주네. 이게 뭐야, 정보. 문장을 강화하는 재료네. 아, 나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초회 보상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요? 이것도 문장 강화 재료 아니야? 문장이 없어. 그러면은 돈이 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깡패다. 돈을 먹어서 이걸 먹어서 진영 강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당장은. 야, 알아서 잡아. 나 디지몬 구경 좀 해야겠다. 그 랭커들 디지몬 볼 수 있었거든요, 시즌 1, 2 때. 궁금합니다, 어떤 디지몬이 있는지. 왜냐면은 도감에서 안 뜨죠 지금 능력치. 예전에 떴는데 그거 띄워줘야 돼. 이 목표가 있어야지 좀 신나거든요 사람이. 예, 목표가 있어야지 아 나도 저 디지몬을 구해서 써보고 싶다 이런 게 이게 있는데 안 나와 지금. 안 나와 지금 도감.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오, 나와 나와 나와. 아, 제가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역시 도감이야. 와, 이거 뭐야. 와, 이게 천사라니. 괴물이잖아. 역시 궁금한 건 역시 악마죠, 요 녀석. 부식 유발. 어? 패시브가 없네? 아, 이게 패시브인가? 아, 중독을 건다네. 어, 중독 걸리면은 추가 데미지 들어가지. 너도 중독 거니? 너도 중독 거네? 30% 확률로 중독이고, 너 스피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몬스터인가? 뭐 그거 능력까지는 안 나오나요? 이거 보면 나오겠지. 그 탱커인가 본데? 생명력 증가 붙어 있는데? 아, 조금 그런데. 뇌창 아닌데? 너는 뭐냐? 니 걸 봐야지. 제일 인기 있는 앤데. 크리티컬 확률 증가랑. 와, 너무 깡패인 것 같은데? 누구 좀 없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 한 명만 더 보고 싶은데. 벌레 볼까, 벌레? 아, 아구문 보자. 화상 상태라면 피해량 증가야? 30% 확률로 한 턴 공격력 증가. 와, 이런 봐야 되잖아. 이런 식이면은. 컨셉 있으면 봐야 되잖아. 약한 상태라면 피해량 증가하고요. 너무 복잡해졌다. 난 심플한 게 좋습니다. 게임성이 갑자기 늘어나서. 파티원 방어력 증가. 어, 이거 시즌 1때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런 느낌 아니었나? 아, 이거 좋다. 자신의 방어력 증가. 와, 벌레 자존심. 황금벌레 역시 좋아 보여. 전체 생명력 증가 붙어있네. 나 방어력이 뭔가 좀 땡기는데. 회복 같은 것도 있나요? 힐 같은 거? 원래 힐이 있었나? 없었죠? 힐이 있으면 게임 너무 복잡해져.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아, 이거 너무 좋다. 옛날에 오메가몬이 전체 능력치 25% 증가였나? 그거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는 건가? 너만 세지니? 이기적인 녀석아? 너만 세지는구나. 그리고 그 알파몬이 막 상대 능력치 감소 붙어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기억 안 난다. 너는 이기적인 능력이었어, 예전에. 어, 이거는 그러면은 오메가몬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위 애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너는 그거 안 붙어있지 지금. 너 이기적인 애지. 이기적인 녀석이지. 어, 너 얘 이기적인 애야. 너 아니야. 얘도 이기적인 애야. 얘네가 이 파티를 아끼는 녀석들이네. 너는 뭐야. 너도 그거지. 너는 그거죠. 얘는 행동 올라가는 거죠. 에너지. 이것까진 잘 모르게 써봐야 알겠는데. 에너지 회복은 마법사 같아. 야, 얘네가 너무 좋다. 얘가 특히 좋은데? 데미지가 얼마나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전체 크리티컬 확률 그런 거 없나? 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해서 이해를 못했었는데 얘는 자기 방어력이네? 니 공격 속도 니 회피율. 아, 나 저거 파워드라몬, 나 저거 너무 갖고 싶다. 어? 파워드라몬이 가지몬이야? 야, 가지랑 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거. 야! 야! 전체 공격력이래. 어, 이거는 좀 수치가 낮네. 밑에 있을수록 좋은 건가 봐. 와, 나 얘 마음에 든다. 얘는 로봇인데다 공룡이잖아요? 거기다 펑키하게 해골까지 붙어있고. 아주 좋습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무겐 캐논. 무겐 캐논이 그 무한 캐논인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갈비. 오늘 연천에 진사갈비, 명륜 진사갈비 오픈해서 오늘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 안 하고 디지몬 하는 겁니다. 갈비 먹으려고. 방종할 때가 슬슬 됐거든요. 방어력 증가. 아, 나 이거 마음에 든다. 이런 걸 원했거든요. 너는 독이지? 아, 생명 증가랑 독이네. 잘 봐야겠네. 이거 중요하네. 얘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그래픽에 안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네요.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조금 더 귀엽게 몽둥하게 뭉뚱하게 해가지고 여기 좀 좌우를 좀 짧게 만들었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은데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어, 그러면은 이 파티 시너지를 받는 녀석은 여기 이제 여기 4명이랑 이 녀석까지네요. 이렇게 5마리네요 거기다 얘네들끼리 속성이 같으면은 또 추가 보너스도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복잡해서 나도 모르겠다. 일단은 얘네들 좋아 보이네. 얘네 둘이 되게 좋네. 좋은 애들이네. 좀 키울 만한 애들이네. 얘네랑 그리고 우리 가지군. 가지군은 바이러스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녀석이 없네. 듀쿠몬이 없네. 그 멋있는 놈이 없네. 얼마나 멋있는 애인데. 자, 여기까지 할까요? 아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오, 시즌2 때는 길드도 만들어서 같이 즐겼었죠. 이건 뭐야? 됐고, 이거는? 이건 뭐야? 됐고, 이거는?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런 게임도 있으니까 혹시 디지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아, 이게 체력이 아니라 경험치 요구량인 거죠? 한 번쯤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선택이니까요. 재밌게 즐겼습니다. 뭔가 다음에 뭐 진화도 오늘 시켰고 오늘 많이 봤네요. 이것저것 뭔가 좀 재밌는 게 있으면은 이래저래 해보다가 재밌는 게 있으면은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보도록 하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뿅!